마지막 시간입니다. 올해 시험 공부는 여기서 제가 하는 강의는 끝입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베이스 관리를 잘 하시고 꾸준히 암기기 때문에 2차 과목은 충분합니다. 지금 20일 정도면. 지금은 2차 과목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이 최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가장 고득점 하기 쉬운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83번 보겠습니다. 83번. 틀린 것은 했는데 기출문제입니다. 83번. 무등록업 중개업, 무등록업자,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개업 공개사 같은 의미입니다. 1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1천만 원 벌금을 받을 수도 있죠. 3천만 원 이하니까 이거 선고형을 묻는 거니까 1천만 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1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150만 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3번은 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고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이니까 4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요. 300만 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대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도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1,500만 원 받을 수는 없죠.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게.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직접거래 쌍방대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3천만 원 이하니까 2,9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3천만 원 받을 수도 있다 받았다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 2,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그건 X잖아요. 2,600도 가능하니까 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에 84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미음에 보면 2001년 1월 13일 당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관습을 가지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틀렸는데 대법원 판례인데 이게 뭐냐면 2001년 1월 13일 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는데 이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지만 이전에 설치됐다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1995년도 설치를 했다면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이 안 지났죠? 그래도 지금 현재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0년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 판례는 이게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미엄은 2001년 1월 13일 현재 20년이 안 지난 분묘는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없다 했기 때문에 틀렸다고요. 대법원 판례고요. 그 다음에 비엄 개인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했는데 개인 자연장지는 조성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가 맞는데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 묘지의 경우 개인 묘지는 30일 이내 신고인데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해설을 하고 그 정답 다 받으셨죠? 그걸 보면서 지금 강의 들어도 지금 헷갈려 뭐가 답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정답 해설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데 1번은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반드시 이게 키워드입니다. 즉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되죠. 1번은 반드시 공개 이 말이 틀렸다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무조건 중개부수를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비용만 실비만 주잖아요. 실비만 주는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해서 주고요. 실비도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해 주죠. 스스로 발견하면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비용만 주는데 비용 최고 한도가 중개보수의 50%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중개보수의 50%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비용 없으면 안 줍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요율에서 정한 최고 한도가 아니라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 A라는 개업공개사와 전속을 맺었고 한 건 전속을 맺어가지고 중개를 성공시키면 10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법정보수가 100만 원입니다.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약정은 80만 원 약정할 수도 있고 이번엔 제가 복비는 더블로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200만 원 준다고 약속할 수도 있죠. 이렇게 약속을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다른 B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가 성사됐다면 A개업공개사는 갑에게 위약금을 요율에서 정한 최고 한도액 100만 원을 받는다 이 말이 X라고요. 즉 80만 원 약정했으면 8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요. 그가 지불하여야 할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아요. 만약 200만 원 복비는 더블로 주겠습니다 해서 200만 원 약정했다면 이거는 200만 원 줄 필요 없고 위약금 100만 원만 주면 되죠. 초과 약정은 초과 부분은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니까. 그래서 무조건 최고 요율 한도액을 위약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4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을 거래정보망에 공개하고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광고하여야 한다. 또는입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지 정보망과 일간신문은 아니죠. 5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전속 중개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맞죠? 코미디언 2주일을 생각하십시오. 1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4번이고요. 4번이 아니고 5번이네요. 5번. 85번에 5번입니다. 5번. 자, 86번 할 차례인데 86번 하기 전에 아까 제 전화번호 가르쳐준다는 했는데 이게 밤늦게 전화하면 저 와이프한테 이혼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개사고 날라면 미리 전화 아니면 미리 문자를 주고 전화하는 게 좋아요. 제가 맨날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강의 중이니까. 그래서 문자로 먼저 전화하려면 누구라고 어디에서 수업 들었다 뭐 인터넷으로 들었다 누구라고 먼저 말을 하고 문자를 해놓으면 제가 전화 드릴 수도 있어요. 그냥 갑자기 새벽 1시에 전화 와가지고 와이프가 어느 년이냐 묻는데 나도 모른다 이러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전화 오냐 이렇게 싸우다가 그 제가 이혼하자니까 이혼은 안 하더라고요. 이혼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이게 아마 여러분들 현업에 중개업 하면 뭐 저도 10년 이상 제가 현업에 중개업도 좀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뭐 웬만한 거는 제가 다 알 수 있습니다. 현업에 나가면 지금 배운 거하고 다른 게 많아요. 굉장히 현업에 나가면 이 법대로 하려고 하면 중개 한 건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해야 돼. 그렇다고 무조건 뭐 위반하고 해버리면 또 잘못하면 감옥 가고 그렇다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또 한 건도 못 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계약 한 건 하자고 왔는데 지금 본인은 없고 대리권도 뭐 유임장도 없고 인감증명도 없는데 지금 계약해야 돼요? 아니면 서류 다 떼가지고 내일 오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류 다 떼고 내일 오라고 하면 다른 데 가버린다고 다른 중개업소 가면 다 하거든요 계약을. 그러니까 해야 돼. 하는 대신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 통장에다가 계약금 같은 걸 입금시키고 통화해가지고 녹음해놓고 왜냐면 대리권은 수권행위만 있으면 되는 거지 꼭 인감증명이 있어야 대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예, 물어보십시오. 뭐 웬만하면. 근데 저도 무서워서 새벽 2시에 전화가지고 숨소리만 들리고 아무 말 안 하고 끊으니까 무서워 죽겠더라고. 이게 뭐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그것도 뭐 발신자 표식 제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섬찟해요. 이게 잘못하는 방길 다닐 때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자, 그러면 86번 보겠습니다. 86번. 2019년 3월 1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서식 1, 2의 서식 모두 다 개정됐는데요. 2019년 3월 1일 날 개정된 서식입니다. 서식도 바뀐 거 그 서식 내드렸어요. 바뀐 서식 한번 보시면 답은 4번입니다. 4번. 주택거래 신고 지역은
옛날에 있었는데 주택법에서 폐지됐기 때문에 서식은 이번에 2019년 3월 1일 날 폐지됐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안 나와요, 서식에. 답이 4번인데 이거는 뭐 서식을 보셔야 돼.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주택법에서 개정됐기 주택법에서는 이미 5년도 넘었어요, 개정된 지.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번에 서식에서 빠졌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3월 1일부로 2019년. 그래서 86번에 답 4번입니다. 87번은 매수신청대리 규칙상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에 하는 경우만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공인중개사법하고 매수신청대리 규칙 다 한 건데요. 답은 2번입니다. 이거 앞에서 나왔던 문제를 조금 변형한 거잖아요.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 1번부터 5번까지 있잖아요. 자격증 제출 사본 제출하는 거는 두 개밖에 없네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4번 5번입니다. 1, 2, 3번은 자격증 아예 제출 안 하죠?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88번 직가동향조사 이거는 2017년도에 도입됐기 때문에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개왕조사를 해야 한다 했는데 매월이 아니라 분기별로 1회 이상입니다. 분기별이면 석 달에 한 번이죠. 분기별로 1회 이상 개황조사를 해야 되고요. 4번이 답이고 그래서 틀린 답. 5번은 시도의사는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직가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지역별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에 89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인데요. 이것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해마다 한 문제 이상은 적중시키는데 책이 없는 거. 이게 올해 2019년 5월 16일 판례입니다. 올 따끈따끈한 판례죠. 2019년 5월 16일 판례예요. 4번이 답입니다. 4번 보면 2019년 4월 17일 전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2항에 따라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다고요? 지금은 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니까 5년이고 지금은 10년이 되겠죠? 이 2019년 5월 16일 판례는 이미 대법원에 이때 판결이 났으니까 실제 사건은 한 3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5년이었다고요? 지금은 10년입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이제 무조건 나갈 때는 나가기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서 건물주한테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제가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을 테니 하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요. 5년이나 옛날에는 5년 지금은 10년이죠. 이제 10년 끝났으니까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 나가라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판례가 무조건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해 주어야 된다. 5년이든 10년이든. 그래서 89번의 답 4번입니다. 4번 권리금 회수기에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줘야 되는 거지 주인이 권리금을 내주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강의하다가도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연락하십시오. 이제 강의는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2번도 이게 2번 이거 법조문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제가 임의로 글자 만들 고치지 않습니다. 2번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년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전통시장 내 영세 상인의 권리금 회수기를 보장하였다. 이게 개정 이후 그대로예요. 근데 인터넷에 어떤 분이 글 올렸더라고. 제외에서 제외하여 이 뭐가 말이 국어적으로 보니까 제외에서 제외하여 이게 무슨 도대체 잘못된 거 아니냐 문제 이렇게 하던데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외됐단 말이에요. 보호 대상에서. 그런데 전통시장은 거기에서 제외했다 이 말은 이거 국어적으로 따지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어쨌든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그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 제외해서 제외하면 아닌 것이 아닌 것은 하면 그 긴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닌 것은 하면 맞는 거고요. 좀 이게 헷갈리는데 어쨌든 결론은 전통시장이 맞아. 이게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예요.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원래는 제외됐었는데 보호 대상에서 거기서 또 제외했으니까 이제 보호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이게 국어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게 좀 많아요.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해놓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이 말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자고 있으면서도 말은 다 듣네 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반수면 상태에서도 공부 다 돼요. 그러니까 자면서 공부해도 됩니다. 저도 강의하면서 졸면서도 해봤어요. 그게 졸면서도 강의 돼요. 말은 입은 나와요. 머리는 반수면 상태라도. 지금은 제가 졸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 그래서 결론은 89번이 다 최근에 바뀐 거 다 해놓은 거예요. 최근에 개정된 거. 좋아요. 문제 따끈따끈은 최근 올해 개정된 거 이런 거 판례 이런 거 넣은 거예요. 특히 그 4번 그 주의하십시오. 무조건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해 줘야 된다고. 이제 10년이든 100년이든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그냥 나가라 안 된다고. 5년 지났으니까 10년 지났으니까 그냥 나가라 안 된다. 답 4번이고요. 90번 2번이 답입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거 지금 반복하잖아요. 공인중개사 대상이 아니고 앞에는 일반인 대상이었어요. 일반인 다 기출문제예요. 일반인 공인중개사 대상이 아니고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 X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 할 수 있습니다. 91번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이거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조 1항에 있어요. 그 해설에도 있는데 좀 어려워요. 이게 옛날 공법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답은 5번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대주를 포함한 그 지금 4번하고 인터넷에 질문 올렸더라고. 4번하고 5번이가 어디 서울이 어디 있어요? 서울도 있는데 서울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나요? 서울은 안 나와 있는 것 같네. 자 어쨌든 5번이 답인데 세대주를 포함한 이런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게 그 지금 읽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지문도 긴데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서만 같은 시군에 거주해야 된다고 돼 있어.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면 시군 아무 말 없이 시군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특별시, 광역시, 시, 특별자치시, 구 안에 거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단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인 경우에는 반드시 군에 거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울특별시는 군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에만 거주하면 되는데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울산광역시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군에 거주해야 된다고. 그 군 안에 있는 토지, 허가구역 안에 농지를 취득하려면 왜냐하면 인천광역시 저기 부평구에서 강화군까지 가려고 하면 한 시간도 더 걸려요. 엄청나게 오래 걸려 가는데 그 출퇴근하면서 농사 짓기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 투기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런 것도 서울은 실제 반지름이 30km도 안 돼요. 채 이게 외곽순환도로가 120km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120km고 여기서 120km니까 반이 60km밖에 안 되니까 이게 반지름은 30km예요. 그럼 30km까지는 출퇴근하면서 농사 지을 수도 있잖아요. 통작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30km예요. 허가구역 밖에서는 통작거리라는 게 없잖아요. 그 결론은 이게 실무상은 중요해요. 시험에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인천광역시 하려면 반드시 옹진군 강화군에 있으면 그 옹진군 강화군에 거주해야 되지 부평구나 뭐 다른 데 이런 데 구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서울에는 아무 구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어떤 분이 인터넷에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런 문제 태어나서 처음 본다 이러더라고요. 예, 처음 보면 하지 마세요. 너무 이런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안 하면 돼요. 처음 보는 거는. 근데 100문제 다 쉽고 중요한 것만 낼 수는 없어요. 원래 실제 시험도 40문제 중에 다 중요한 것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무적으로는 중요해요. 이게 사실 잘못 말했다가는 골치 아프다고 허가 못 받으면 손해배상하라 이러면 피곤해요. 그 결론은 미추홀구가 인천시 남구가 미추홀구로 바뀌었어요. 인천시 남구. 답 5번입니다. 미추홀구에 있으면 안 되고요. 옹진군에 있으면 반드시 옹진군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옛날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는 1년 거주해야만 했어요. 농지 취득하려면 1년 그 해당 농지가 있는 지역에. 근데 지금은 그런 거주 요건 없어. 그냥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돼. 옮기자마자 바로 취득해도 된다고 주민등록 옮기고. 옛날에 1년 거주해야만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그 이명박 정부 때 6개월로 바뀌었다가 이게 아마 박근혜 정부 때인가 폐지됐어요. 이제 거주 요건이. 어쨌든 군인 경우는 반드시 군에 거주해야 된다. 군이 면적이 강화군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건 강화군 섬이. 옹진군도 마찬가지고요. 그 5번이 답입니다. 이런 거는 아마 태어나서 처음 봤으면 신경 쓰지 말고 하지 마세요. 지금 자꾸 사이드에 있는 것만 보다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아는 것만 하면 돼요. 범위를 최대한 줄여서. 내가 알면서 틀린 거, 이거 어디서 많이 풀어봤는데 틀린 거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92번 엄청나게,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풀어보진 않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모든 위원, 이게 틀렸습니다. 모든 위원의 임기가 2년이 아니라 공무원을 제외합니다. 공무원은 발령 나면 가야 되고 또 뭐 2년 넘게 근무하라면 근무해야 돼. 공무원은. 공무원을 제외한 의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협회 공제운영위원회도 협회 회장하고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어요. 협회 회장도 협회 회장하는 동안 협회 회장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그럼 2년이면 협회 회장은 3년 동안 계속 회장하는 동안은 공제운영위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위원, 이 말이 틀렸다. 공무원 제외다. 93번. 답이 4번입니다. 93번의 답 4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은 연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 높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또 낮은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서 임대차 기간 끝나고 3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현 임차인의 권리금 평가액,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과 새로운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도 문제 있었는데 매수인이 된 경우 감정가격 1% 또는 최저매각가격 1.5% 중에서 낮은 금액이 아니라 합의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요. 지금 낮은 금액 3개 말했어요. 3개. 권리금 손해배상도 낮은 금액입니다. 이건 낮은 금액입니다. 높은 걸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고 4번이 그래서 정답입니다. 94번 틀린 것은 했는데 지금 똑같은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답은 3번입니다. 3번. 시도이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1개월 이내가 아니라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신고관청은 시도이사에게 매월 보고한, 매태 보고한다 이런 말 없다고 했죠? 그냥 보고한다고 했어요. 암기 프린트 50번에 4번에 있습니다. 헷갈리니까 자꾸 제가 문제 냈습니다. 94번에 답 3번. 95번 기출문제입니다. 95번 기출문제. 기출문제인데 답은 4번입니다. 이게 기출문제 나와가지고 엄청난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뭐 기출문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적이고요. 세부적인 거는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적인 겁니다. 그 세부적인 걸 암기한 게 쉬워요. 세부적인 거는 뭐가 있느냐 하면 서식을 보면 실제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는 주인한테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뭐 유치권이 있는지
분묘기지권이 있는지는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특수지역권, 등기 안 된 임차권 이런 게 실제 권리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이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 빼고는 다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본 확인사항이 뭐가 있어요? 기본 확인사항, 교육시설, 도로, 주차장, 판매 의료시설입니다. 도대주 교판 이렇게 암기를 했죠. 우리 도대주 교판, 우리 서브노트 99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대주 교판, 도대주 교판.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이게 뭐예요? 입지 조건이죠. 입지 조건. 도대주 교판. 입지 조건은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입지 조건이니까. 시험에 공원, 공원도 사실은 입지 조건 맞잖아요. 요즘은 숲세권 이런 말도 하던데 아파트요. 공원도 입지 조건이긴 한데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는 입지 조건은 아닙니다. 공원. 공원이 시험에 나왔다고요. 확인 설명서 기재되는 입지 조건이 아닌 것. 공원이에요. 공원. 근데 도대주 교판 이런 서식, 도로, 대중교통 서브노트 99페이지 요약집에 있다고요. 99페이지에. 서브노트 99페이지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하는 거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소방, 배수, 소음, 진동, 수도, 일조량. 수돗물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주인한테 안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이거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열공급 들어가 봐야 알죠. 도배 잘 깨끗한지 들어가 봐야 알잖아요. 그 집에 주인한테 물어봐야 알죠. 그래서 답 4번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96번. 답은 4번입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조정을 마쳐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60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암기 프린트 숫자 다 비교 정리되어 있잖아요. 60일이 37번. 37번에 동그라미 8번. 37번에 동그라미 8번. 60일이고요. 원칙 30일 연장 가능하다고 돼 있죠. 8번에 37번에 8번. 형광펜으로 밑줄 치놓으세요. 이거 이 암기 프린트 이것만 다 암기하면 80점 받는다고요. 이 하루에 매일 이거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은데 시험 볼 때까지 안 되면 문제 풀다가 60일 나오면 60일 숫자 전부 다 한번 적어보고, 예를 들면 30일 나오면 그 30일 관련된 숫자 한번 다 적어보고 문제 풀면서 지금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지금 와서 기본서 봐야 되냐, 서브노트 봐야 되냐, 뭐 백선 봐야 되냐, 정답은 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결정해야 돼. 외로운 결정을 공부해보면 느낌이 옵니다. 그럼 저 같으면 지금 모의고사나 백선 이런 거 풀면서 왜 틀리는지를 다시 찾아가서 보고 싶어요. 그 찾아보고 이 암기 프린트에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 관련된 걸 같이 한번 적어보시든지. 적어보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직접 눈으로만 보면 금방 잊어먹고. 말은 저도 이렇게 쉽게 하는데 저도 한번 이게 암기 프린트 이거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지만 저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본 적이 없어요. 바로 동시에 읽어본 적은 없어요. 그때그때 하나하나 하면서 읽어보지 처음부터 끝까지 못 읽겠더라고. 지겨워서. 쉽지 않아요. 말은 쉬운데. 이거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뭐 금방 만드는 게 아니고 일일이 찾아야 되냐. 60일 어디 있는지 30일 어디 있는지 이거 찾는 게 엄청 시간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 시간 단축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 미리 찾아놨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는 2차 시험 도서관에서 보니까 제 암기 프린트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인터넷에 공부해가지고 우리 동네도 있어서 제가 그 도서관 안 가 이제 가니까 이거 옆에서 이거 보고 암기하고 있으니까 그 가서 뭐 막 다리 벌리고 앉아서 욕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 보면 충격 받을까 봐 제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차라리 안 가. 자, 그래서 96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4번. 97번. 97번 답이 2번인데요. 요게 확인 설명서 서식 그 바뀐 서식 내드린 거에 보면 있어요. 여기 서식 기재 요령에 보면 있는 거 있어요. 이게 확인 설명서 서식에 대해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고 했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인터넷에 보니까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반드시 표준계약서 쓰자고 하는데 주인이 세입자이고 나는 쓰기 싫은데 써야 됩니까? 묻던데 안 쓰면 과태료 받아요. 주인 세입자는
손해볼 거 없어요. 이거 써도 가장 중요한 거는 5%밖에 못 올린다는 게 최대 5%. 그 답은 2번입니다. 그 재계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재계약 시 포함된다라고 그 확인 설명서 서식 기재 요령에 보면 나와 있어요. 즉 예를 들면 이게 8년 민간 임대주택이면 8년간 1년에 최대 5%밖에 못 올려요. 그리고 8년 지났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시군구에 신고돼 있는 등록돼 있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20년을 하더라도 계속 5%밖에 못 올려요. 1년에 최대. 그래서 재계약 시 적용 제외된다 X입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지나서 재계약할 때는 많이 올려도 되잖아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2년, 3년 지나도, 4년 지나도, 5년 지나도 무조건 1년에 최대 5%밖에 못 올려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이거 어디 있다고요? 확인설명서 서식 기재 요령에 있습니다. 바뀐 거, 개정된 거 제가 여러 차례 내드렸습니다. 답 2번입니다. 97번에. 98번입니다. 98번.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 사무소 개업공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는데 100만 원 이하가 되렵니다. 사무소 명칭,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죠.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개사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가 되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컨설팅 업자가 하면.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98번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99번 금융계약서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 실거래가기 신고 제도가 도입됐고 실거래가기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타당하지 않는 것인데 답은 4번입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을 금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이 틀렸어요. 모든 시군구에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금인을 신청해야 된다 했는데 한 개의 시군구에 금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군구수 더하기 한 통의 부본을 더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따로따로 금인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이건 너무 심려치 마시라고. 이게 금인제도는 해마다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라고요. 그래도 절대 안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나올 수는 있지만 해마다 나오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99번은 100번은 꼭 해야 되죠. 100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범위로는 다섯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투기 지역이 아니라 투기 과열 지구고요. 3억 초과가 아니라 3억 이상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3번. 13번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자금 조달 계획은 증여받은 돈이 얼마인지 상속받은 돈이 얼마인지 대출받을 때에는 기존 주택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되고요.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2018년 12월 10일 날 개정됐으니까 작년 시험 보고 나서 개정됐죠. 그래서 이게 특히 개정됐으니까 주의를 하시라고요. 2차 시험에서는 개정된 걸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시험에 잘 출제를 합니다. 따라서 100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건축법에 따른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주택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8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지 건축법상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번 국가는 자금 조달 계획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국가가 사기치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4번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5번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50일입니다. 신고하려는 자에게.
자, 그래서 답 1번입니다. 제 강의는 이제 모두 마쳤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중개업을 하다가 뭐 대학원이나 대학에 가시고 싶은 부동산학과 이런 데 가시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장학금, 제가 사이버대에서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장학금, 또 당국대 경영대학원에서도 제가 그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들 장학금 20-30%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부를 더 하시고 싶은 분은 지금 우리나라에 부동산학 박사가 75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업 공개사들이 300명이 넘습니다. 부동산학 박사. 그리고 협회 실무교육하는 강사들이 100% 박사입니다. 부동산학 박사입니다. 전부 다 중개업하는 분들이 현업에. 그 여러분들도 그러면 박사 이런 거 학위 좀 걸어놓고 하면 훨씬 더 공신력이 있대. 손님들이 어느 정도 믿으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합격하고 나시면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합격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개업하더라도 모두 다 합격하시고 또 합격하셔서 모두 다 개업하셔서 사업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제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